2024년 11월 19일 08시 30분경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의 편을 드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도와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이 되어야 할 한동훈 대표를 보면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협박하는 도둑이 옵니다. 이 전국의 모든 불협화음의 중심에 한동훈 대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듯 하나 어리석은 한동훈 대표를 물리치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안팎을 잘 이끌어 정리할 것을 온전히 정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마음 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윤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더욱 높이게 하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불의한 자, 정의를 찬양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무지한 자들을 처단하게 하옵소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혼란케 하는 모든 자들을 처단하게 하옵소서. 국가의 안위를 불안케 하며 국가의 자산을 정은이에게 갖다 준 문재인 일당들을 처단하게 하옵소서.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을 처단하옵소서. 송철호를 도우 요직에 있던 모든 자들을 청소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이재명의 주변의 사건들을 말끔하게 정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엄중함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알게 하옵소서. 종교의 탈을 쓰고 불법을 행하는 목사, 사제, 스님을 도와 무리를 이끌며 도우는 모든 자들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자유와 정의의 강이 온전히 흘러가는 기초가 되며, 다시는 불법한 자들이 흔들지 못하는 확실한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